업권별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퇴직연금의 자산 규모를 보면요. 은행이 무려 50%가 넘어요. 52%고요.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을 통해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얼마든지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은행에서 퇴직연금 자산을 많이 운용하고 있네요. 반가운 얼굴이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먼저 해주시죠.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부 이중섭 과장입니다. 이야! 이중섭!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나유리입니다. 아, 저는 너무 자주 와서 우리 동엽 씨가 덜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 다음부터 오지 말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자, 오늘도 사연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뜨끈뜨끈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DC형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투자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 알아볼 생각인데 기왕이면 금융사도 증권회사가 낫지 않을까요? 은행하면 솔직히 저축을 도와준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서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낮을 것 같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면 뭐 정해지는 겁니까?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DB형의 경우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이 사업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DC형 역시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지만 회사에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몇 개 두고 직원별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인 DB와 DC형의 경우는 회사와 금융회사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선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선택 범위가 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사업자를 오롯이 개인이 직접 고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각 금융회사당 하나의 IRP 계좌가 개설이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좀 헷갈리긴 합니다. 왠지 은행하면 안정적인 뭐 정기 예금이 떠오르고 그리고 또 증권하면 주식이고 보험하면 연금 보험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은행에서 IRP를 만들 때는 뭐 예를 들면 예금을 할 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연금 보험 쪽으로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보험사 가서 IRP를 또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업권에 한정져서 가입된다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에서만큼은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업권은 달라도 법에서 정한 이 공통적인 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여러 운용 상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기대 수익이 높은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의 좀 덕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권은 달라도 퇴직연금 사업자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겁니다. 업권별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퇴직연금의 자산 규모를 보면요. 은행이 무려 50%가 넘어요. 52%고요. 네, 보험이 28%, 증권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은행에서 퇴직연금 자산을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오해를 하신다니 좀 섭섭하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 은행도 물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기업부터 해서 작은 강소기업까지 손님들이 두루두루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손님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아빠 둠바 드비드밤데. 네, 은행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그건데요.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을 통해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얼마든지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은행뿐만이 아니라 보험사나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은 어떤 시대? 디지털 모바일 시대! 와! 소녀시대 아닌가요? 네? 소녀시대. 아, 나이가 너무 많나요? 네, 디지털 모바일 시대인데요. 네. 이런 다양한 상품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고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뭐 하나은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원리금 보장형 ELB처럼 사뭇 낯설게 느껴지시는 상품들은 가입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영업점을 통해서만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ETF 요즘 제가 또 관심 많은 게 ETF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ETF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데 ETF는 왠지
거래소에서 또 상장돼가지고 주식처럼 뭔가 거래하는 그런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만 왠지 운영할 것 같은데 이게 은행 쪽에서도 이걸 관리를 하나요? 굉장히 그런 오해가 많으시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오해입니까? 이동욱 선생님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왠지 먼저 가서 번호표를 뽑으시고 이렇게 저를 사서 매수를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상도 잠깐 해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를 제외하고 은행이나 보험에서는 ETF를 못한다는 오해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시고요. 업권에 따라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ETF를 운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린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과 그리고 보험사들도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ETF를 제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나은행 같은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선택한 ETF를 운용 지시하면은 다음 영업일 장 중에 분할 매매를 통해 해주게 그 매수가 가능하신데요. 실시간으로 호가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주식도 아니고 우리는 장 중에 ETF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장 중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ETF 운용 지시를 또 할 수도 있고 일반 펀드와 ETF 교차 매매도 한 번에 지정해둘 수가 있어서 미리 현금화를 한 뒤에 또 직접 매매하는 것보다는 또 편리한 면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수많은 금융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런 상품들을 무조건 다 긁어 모아서 제시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아무 상품이나 뭐 제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사업자 대부분 운용위원회를 두고서요. 이게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시할 만한 투자 상품인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 상품을 발굴해서 위원회의 검증을 마친 후에 새로 상품을 라인업하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운용 성과나 보유 상품을 봤을 때 미흡한 상품의 경우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시할 상품에서 제외를 시키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많은 상품을 깔아놓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씀. 지속적으로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한데요. 왜냐? 우리는 좋은 운용 상품을 장기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연금자산관리 특히 투자 상품에 관심이 커지는 게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잔고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IRP 가입 고객 중에 무려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이죠. 이런 분들이 투자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은행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군요. 그러자나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퇴직연금 사업자 어떤 기준으로 고른 게 좋을까요? 네,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금융업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퇴직연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그 책임감을 무장하고서 꾸준히 투자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자를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최근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금 시장이 보다 더 성장하고 나중에는 이 퇴직연금에 있어서 금융업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리 이중석 과장님의 자신감을 제가 봤습니다. 믿음이 확 오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을 어려워하는 사연자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된 거는요. 이중석 과장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은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내 퇴직연금 10억 만드는 꿀팁 전해드리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